사실상 뭐 백수잖아요. 뭐 이런 것도 오랜만이어가지고 오늘 진짜 늦게 일어났어요. 그냥 알람도 안 맞추고 눈이 떠지는 때 일어나서 침대에서 좀 뒹굴거리다 나왔거든요. 와, 너무 오랜만에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좋긴 좋더라고요. 확실히 뭔가 힘든 습관은, 그러니까 제 본능에 거스르는 습관은 들이기가 어려운데 제 본능에 이렇게 순응하는 습관은 또 다시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이제 원래 오늘은 아침 진짜 일찍 일어나서 밖에서 뛰고 싶었거든요. 저번에 한번 밖에서 뛰었는데, 와, 그 입안에 들어오는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기가 들어오는 느낌? 너무 습하고 더워가지고 뛰었어요. 뛰긴 한 3km? 3km를 뛰었다가 돌아오는 길까지 해서 한 5km 정도 뛸라 했는데, 아, 여기서 더 뛰면 진짜 쓰러지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다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 습기가 저를 끌어내리는 느낌? 그냥 돌아오는 길은 걸어서 왔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입추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 했는데, 아니, 어제 유튜브 하다가 되게 재밌는 단어를 봤는데, 갓생호소인? 저 살면서 그 단어 어제 처음 봤어요. 아, 되게 재밌는 단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내가 갓생을 살고 있다는 거를 남들이 봐줬으면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죠. 그럼 갓생. 갓생은 과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럼 갓생은 뭐지? 라는 약간 그 생각에 굴에 빠져가지고 어제 갓생에 대한 생각을 꽤나 많이 했거든요. 결론이 난건 없어요. 그냥 저도 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조금 그 갓생 문화가 저는 굉장히 턱식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는 맞고 목적 자체도 되게 좋은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갓생 살기를 하면 결국 나의 캐파시티가 올라가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능력치가 향상된다, 그거잖아요. 결국 큰 틀의 그런 취지를 보면, 그래서 그 안에 뭐 언어 공부도 있는 거고, 운동도 있는 거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딱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냥 이건 제가 평소에도 하고 있는 생각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의미 없는 혹은 생산성 없는 활동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긴 했거든요. 예로 들면 그냥 걷기, 아니면 핸드폰 스크롤링 하기, 뭐 그냥 누워가지고 천장 보고 있기. 저도 이거에 사실 자유롭지 않은데, 그런 거에도 내가 왜 이거를 하는지 의미 부여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책을 한다라고 치면 그냥 내가 좋아서 시간도 비네 산책이나 나가볼까? 이게 아니고 오늘 만보를 채워야 되니까 산책을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인스타그램 스크롤 이런 거는 그래, 요즘 트렌드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인스타그램 스크롤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스크롤을 또 하고, 뭐 천장 보는 거는 그냥 천장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 이게 내 인생의 생산성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요즘 들어서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회사 다니면서 좀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단순 작업 말고 정말 머리를 써야 하는 작업들은 그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약간 좀 멍하게도 있어야 되고, 뭐 회사 한 바퀴 돌고 올 수도 있고, 화장실도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머리를 쉬게 했을 때 생각이 팍 하고 나잖아요. 저는 특히 샤워할 때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과연 그렇게 모든 행동에 의미 부여를 했을 때 나의 생산성이 정말로 높아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아무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그래서 갓생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그런 행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절대적 시간도 같이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갓생 산다라고 했을 때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긴 한데, 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아, 저 사람은 1분 1초도 정말 허투루 쓰지 않는구나, 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분, 뭐 1초, 정말 0.1초, 이런 절대적 시간으로 그 사람의 능력치를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고, 정말 그냥 간단한 예로 영어 단어 외우는 걸로 치면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을 공부했을 수도 있어요. 그 앉아있는 시간에 뭐 집중이 잘안 된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3시간이 걸려서 단어 50개를 외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단어 50개를 외우고 2시간은 그냥 놀아요. 뭐 핸드폰 스크롤링하고 밖에 산책하고
그냥 누워서 멍하게 있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상 그두 사람만 단적으로 비교를 하고 봤을 때는 3시간 공부한 사람이 더 갓생을 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갓생에 대해서 저는 이게 취지는 좋으나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라는, 그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그러면 그게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고 한 양으로 평가를 하자. 예를 들어서 단어 50개, 뭐 바디 프로필 성공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했을 때의 조금 단점은 만약에 그걸 성공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심리적인 타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매일 성공할 수는 없겠죠. 뭐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고, 뭐 그냥 나랑 너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무시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가? 시도를 했다는 거에서.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답은 갓생 호소인. 단어가 다 너무 재밌어요. 뭔가 그런 두 단어가 합쳐졌다는 게좀 너무 재밌어요. 뭔가 생각해보면 그거를 정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게 시작이 된걸 텐데, 그 트렌드 자체는 갓생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남이 보기에 내가 갓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남이 보는 거에 상관이 없었으면 갓생 호소인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그 단어를 네이버 이런 데서 좀 찾아보니까 그게 남을 비하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나는 갓생 호소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트렌드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단어를 붙이는 거 자체에 조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예전에 MBTI 얘기할 때저 사람이 I다, 저 사람이 E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전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은 좀 E에 가까운 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E에 가까울 수도 있고, 저 사람 앞에서는 I에 가까울 수도 있고 한데, 내가 I라고 소개를 하고 내 자신을 E라고 소개를 하고 하는 순간 나에 대한 어떤 편견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I여서 뭐 오늘 약속에 안 왔고, 저 사람은 E여서 저렇게 활기차고 등등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갓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갓생을 산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순간, 쟤는 갓생 사는데 왜 지금 핸드폰 하고 있지? 쟤는 갓생인데 왜 이렇게 산책을 맨날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단어 붙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 그냥 틀에 갇혀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든 아니면 남에 대한 생각이든. 그랬다. 무슨 아침에 운동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생각이 와버렸네. 근데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로운 인간은 아니에요. 저도 약간 제 자신이 가끔은 갓생 호소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갓생을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바쁠 때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뭐 1분 1초 낭비하지 않고 24시간 빡빡하게 계획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거 치고는 좀 멍하게 보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해야 될 일이 사실 좀, 근데 이렇게 나 얘기를 하고 뭔가 해야 될 일이 많다 하니까 좀 그런데, 진짜 해야 될 일이 저는 좀 있거든요, 오늘은.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우선 할수 있는 것만 대충 할것 같은데, 우선 이제 저는 취준생이잖아요, 다시. 그거 관련된 활동을 좀 해야 돼요. 뭐 이력서 고치기, 면접 준비하기, 프랑스어 공부도 좀 해야 될 거고, 지금 읽고 싶은 책도 있고, 필라테스도 가야 되고. 블루보틀이 이상하게 한몇주 전부터 계속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블루보틀을 갈까 생각이 드는데, 블루보틀은 또 와이파이가 안 되잖아요. 그 블루보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약간 슬로우 커피 이런 거 한다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뭐 콘센트도 없고. 근데 그런 약간 카페 컨셉을 잡고 역삼역 근처에 1호점을 냈다는 건 저는 아직도 이해를, 다들 열심히 생각을 하셨겠죠? 그거는 제가 굳이. 약간 올 때마다 느끼는 거긴 한데, 아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 처음 느껴요. 약간 뭔가 미래도시 같기도 하고. 원래 이랬나? 많이 보고 앉아있었는데 머리가 조금 너무 오랜만에 해려.
시간 지났고 뭐 이 옷 왜 샀지 싶은 것들 있잖아요. 이 옷도 약간 그래요. 프랑스어가 막 적혀있는데 왜 샀는지 모르겠어. 오늘 필라테스 갔다가 인바디 쟀거든요. 5kg가 쪘더라고요. 제가 이 몸무게를 거의 한 3-4년 정도 못 봤었는데 약간 충격을 받아서. 일을 하면 체중이 보통 이렇게 빠졌다가 팍 늘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쁘면, 그러니까 바쁜 게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 하면 보통 살이 좀 빠지는데, 그게 아니라 밥 먹을 시간은 있고 일은 하고 하면 그냥 좀 체중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고 오늘 좀 건강하게 먹었는데 저녁에 피자를 먹어버리고 말았지.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뭐 맛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약간 충격 받았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 거의 반바지를 안 입고 다녔거든요. 지금 제 팔 여기 색이랑 여기 탄 거랑 제 다리 색이랑 완전 차이가 많이 나요. 하나는 거의 그림자에서 보고 있는 느낌이고 하나는 진짜 조명 빡센 느낌? 이게 막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타도 겨울 되면 바로 다시 하얘지고 했는데 요즘은 그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 속도가 느려지니까 탔다가 회복? 탔다 회복 탔다 회복 탔다 회복, 그러니까 회복이 다 안 되고 계속 타는 것 같아요. 외관적 거부감은 없는데 그냥 좀 건강에 좋지 않을까 봐 막 자외선 안 좋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조금 걱정인 거지 뭐. 그거 외에는 약간 지금 엉덩이가 약간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엉덩이랑 그 코어 운동했거든요. 코어는 아직까지 괜찮은데 그건 내일 일어나가야 할 것 같고. 그것도 오늘 했거든요. 그 호텔 리스트, 한국에 있는 호텔 리스트. 제가 외국에 살면서 항상 조금 아쉽고 시간이 나면 이거는 꼭 제대로 좀 정리를 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요즘 외국 친구들 중에 한국 오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제 주위에 올해 한국 온 사람 꼽아보라 하면 제가 들은 것만 해도 10명 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진짜 한국에 많이 놀러 오시는데, 올 때마다 이제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어디 가면 좋은지, 좀 로컬들은 어디 가는지. 근데 저는 딱 그 질문을 듣고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요즘 뭐 성수동이 핫해, 여기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아 그럼 성수동에 가서 뭐를 해야 돼? 라고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이 카페? 아니면 뭐 바? 아니면 식당? 그건데 그게 다른 지역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사 가로수길 가면 뭘 해야 돼? 카페? 한남동 가면 뭘 해야 돼? 카페? 아 이거는 좀 답이 없다. 외국인한테 소개를 이렇게 하니까 다들 그러면 한국에는 카페밖에 없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많을 텐데 그냥 제가 가는 데가 맨날 카페, 식당 이런 데밖에 안 가니까 제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막 인스타그램 이렇게 스크롤 하다가 좀 신기한 데 나오면 적어두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긴 했는데, 내일 친구랑 성수동을 가려고 하거든요. 와인바를 가기로 결정을 해서 어디 와인바를 갈지 둘이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네이버에도 쳐보고 인스타그램에도 쳐보고 그러고 있는데 진짜 다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이 음식점 저 음식점 그런 특색이 없다고 해야 되나? 저는 한국의 그런 트렌디한 카페 문화 아니면 식당 문화 그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분위기 자체도 되게 유니크한 데도 많고 뭐 음식도 메뉴도 되게 유니크한 데 많고 그런 경험 자체가 좀 유니크하고 좀 힙하고 그런 데가 많아서였는데, 이번에 딱 검색해서 보니까 진짜 뭐 A라는 식당과 B라는 식당을 그냥 사진만 봤을 때는 뭐가 뭔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다가 아 진짜 모르겠다 하고 약간 한식 와인바? 그런 데로 결정을 하기는 했는데, 뭐 와인바 하면 다 미트볼 파스타, 다 라자냐 팔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스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뭐 먹으라면 먹는데, 그리고 뭔가 와인바 가서 파스타를 먹으면 파스타는 계속 좀 두고 먹으면 그게 식거나 약간 불거나 하면 맛의 차이가 급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와인에다가 파스타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게 식사로 가는 거면 괜찮은데 정말 타파스 같은 데에서 스파게티가 나오는 거는, 타파스 바라고 쳐도 잘 나오지도 않고. 오늘 약간 조금 놀아가지고 이상하게 하나의 일을 끝내잖아요? 그러면 더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영상 편집 끝내고 업로드하고 그냥 아 오늘 할 일 끝 이러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내일은 조금 이력서 수정도 해야 되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그렇다. 오늘 일어난 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간
프랑스 돌아가기 전에 제가 지금 한국에서 딱 증가한 체중만큼만 뺏어가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약속이 많아가지고 약간 이제 조금씩 얼굴에 티가 나는 것 같거든요. 언제 이렇게 돼버렸지? 그래도 뭔가 행복하게 찐 살이어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아, 맛있는 걸 많이 먹었나? 아, 맛있는 걸 많이 먹었다기보단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많이 먹었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그래서 그렇게 큰 후회는 없는데, 아, 그래도 조금 약간